엄마가 주말에 잘못 쉬어요. 근데 간만에 주말에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계속 와라 해서 인사시키려는데 이제 오빠가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야구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도 드리러 못 갔어요. 야,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파서 일주일 동안 이제 병가를 내고 출근도 못 하고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또 와줘야지 남자친구. 그래서 오긴 왔죠. 근데. 야구 끝나고. 야, 야구가 반전구나. 그럴 땐 여자는 되게 서운해요. 일단 만나봅시다. 남자친구 어디 계십니까? 야구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야구가? 야구장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치잖아요. 네. 그때 그 딱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딱 소리만 녹음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진짜, 아니, 저도 사실 야구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이제 보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아, 좋아요, 신동엽씨도? 저도 보는 거 좋아. 그러네요. 아, 지금 여자친구가 이렇게 여기까지 고민을 올린 거면 정말 고민인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일단 그 아프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별로 안 아파 보이더라고요. 안 아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걸 본인 스스로 의사도 아니고 당신이 판단하면 어떡해요. 아, 여자도 웅성웅성웅성. 그래서 네, 야구장을 못 가게 일부러 그런 줄 알고 네, 저도 모르게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은? 제 그 같이 야구 보러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같이 야구 보러 다니는? 연장도. 친구분의 응원 같이 해주신 분의 여자친구 고민이 좀 어때? 들어보니까.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사연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4월달 12번 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개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부부싸움 많이 안 했어요, 솔직히? 아, 저희는 싸움은 안 했고요. 같이 다녀요. 아, 와이프가 네. 좋아해요, 야구. 아, 애도 데리고? 예, 저희 애들도 야구를 좋아하고요. 똑같이 룰도 몰라요. 저희 와이프도 룰 모르고요.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저희 와이프가 지금 만삭이거든요. 아. 근데 저. 아니, 그런 말이 왜 이상해요? 왜, 만삭이 왜? 아, 부인인데 만삭이 뭐가? 예, 다음 달에 출사를 하는데요. 그때 홈 경기가 쭉 6연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날 좀 피해서 출산했으면 그날 좀 피해서 출산했으면 아 진짜 이상한 얘기였군요. 아니 애를 뭐 자기 맘대로 낳아요. 그럼 저 아내분처럼 같이 진짜 야구장 가면서 즐기고 예 좋아하는 거니까 힘들 것 같아요. 오빠가 안 데려가요. 왜 안 데려가요? 왜 안 데려가요? 누를 잘 모르다 보니 이렇게 좀 알려줘야지. 아니 잠깐만요. 오죽 화가 나면 옆에 있는 잘 모르는 여자분이 반말로 알려줘야지! 아니, 알려줘가면서, 이 배우면서 보는 맛도 있는 건데. 이게 주말에 같이 시간을 내서 가려고 했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못 갔. 마침 아프다고 그래서, 마침. 아니, 와. 마침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래서. 불행히도 좀 아파서. 올커니, 예. 예. 아니, 그, 야구 시즌 끝나면 모든 고민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야구 시즌이 끝나면 그 하나 치어리더가 속해 있는 네. 이제 네? 농구랑 대구를 보러 원정을 가요 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에이. 야구 치어리더가 속한 그분이 알았어. 내가 또 농구를 해요? 네. 아~ 정답은 치어리더였어. 예. 야구 경기장이 아니야. 아니 그거는 오해인 것 같고요. 네, 야구장을 좀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좀 좋아하는 치어리더가 생긴 건 사실인데 좋아하는 치어리더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치어리더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치어리더가 야구장에 치어리더가 연예인... 이성 아니에요? 동성입니까? 아, 예, 말씀해 보세요. 치어리더가 그 야구장에서 같이 이렇게 응원을 하는 저는 그냥 그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팀이랑 네, 팀을 다니는 야구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은 치어리더가 좀 신경 쓰이는 그거 중요해요, 네. 지금. 뭐예요? 네, 치어리더한테 하는 게 싫어요. 하는 게 싫어요. 행동이. 어떻게 뭘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행동을 못 하는데. 그래서 뭘 하는데 여자친구인 본인 앞에서와 치어리더 앞에서는 달라요? 아니, 응원하는 네. 치어리더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앞에서 어떻게 하는데? 바로 치어리더 앞이에요. 아, 거기 앞에? 아니, 매번이요, 매번? 그래서 예, 많이 지키는구나. 뭐라고요? 지정석이에요. 아.